논문 3. 한 줄로 해놔두면. 그러면은 발색을 해주고 피부를 담사주어 성기관 자, 내용이요. 1번. 이들은 태국에서의 눈을 보내는 심화는 방위에서 이루어졌다. 수상시장의 시야 되었다. 교통 개선으로 수상시장이 많이 사라졌으나 청구를 일으키는 수상 교통 일부가 다시 생겨 전국을 이어가고 있다. 2번. 땅 위치에 있는 수상시장은 바로 전면 좌우로 수상시장이다. 3번. 이곳에서는 사인들이 교통 시설을 만들어 낙지로 건네주면 사인 같은 메뉴들을 즐겨볼 수 있다. 테스트. 2번 트레이드. 기억하자 구즈. 물품 플로트. 뜨다 디스어피어. 사라졌다 One of them, 뭐 나온다? 복수는 아니다 Be clouded with. 사라졌다 분비다. Tourist. 건강기 Have been to. 가본 적 그렇지. Have been in, 그러면. 그렇지. 살았던 살다 왔다. Cook. 노래하다 Fishing pole. 맛있어 Okay. 핵심 문법을 봅시다. 자, 여기도 병렬 구조 나왔죠? 앤드 앞에 컴과 앤드 뒤에 캡트가 병렬로 쓰였다. Some of them, 그들 가운데 일부는 have come back, 되돌아왔고요. Have kept the tradition alive, 이제까지 그 전통이 살아 있도록 지켜주고 있다. 그런 뜻이지. 두 번째는 판매자는 배 위에서 그것들을 요리해서 그것들을 당신에게 아까 우리 패스트가 지나간 과거의 것도 있고 현재형 패스는 전달해주다, 건네주다 그런 뜻이 있는 거지. 자, 수의일치 조심해야 되는 거. One of the는 복수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is 앞에 마켓츠가 나왔잖아, 그렇지? 얘가 주어는 아니잖아, 그렇죠? 가장 인기 있는 수상 시장들 가운데 하나는 땡땡이다, 이런 말이고. 빈도부사는 어디 오셨었네. 위치는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일반 동사 또는? 동사 동사 뒤에. 잘했어요. 명사절 연결사 if 계속 나오는 거지, 지금 우리 사과에서. 저는 궁금합니다. If you have ever had a meal on water, 당신이 물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가지고 또 우리 3과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 삼과 담눈사두와 프로틱 마켓 타일랜드. 태국에 있는 담눈사두와 기라고 하는 수상시장이죠. 인더 패스트, 과거에는 태국 사람들이 물품을 강해서 트레이디드, 거래했습니다.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floating market in Thailand. 이것이 태국에서 수상시장의 시작이었습니다. With better road transportation, 더 좋은 도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지금 많은 수상시장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since the late 1960s, 1960년대 말 이후로, since가 뭐뭐 이후로 쭉 이렇게 쓰이면 현재 완료 같이 쓰이는 거죠. Some of them have come back. 일부가 다시 돌아와서 그 전통을 여전히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전통을 살아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지. 오늘날 one of the most popular floating markets, 가장 인기 있는 수상시장들 가운데 하나는 담눈사두와 플로팅 마켓입니다. This always clouded with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항상 붐빕니다. You can buy local foods, 당신은 지역의 음식을 사고 전통적인 기념품들을 직접 배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엑스트라 팁, 추가 조언이 있습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하네요. If you have ever had a meal on water, 당신이 물 위에서 식사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Try noodles like pad thai. 팟타이 같은 국수를 먹어보세요. 판매자가 그것들을 배 위에서 요리해가지고 긴 낚싯대 같은 걸로 당신에게 배 위에서 전달을 해줄 겁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본문